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얼마나 많은 친중 정책을 펼쳤습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라며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함께하겠다라고 만든 정책이 신남방 정책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의 5년 친중국의 굴욕적인 5년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베이징에 갔다가 시진핑이가 만나주지 않자 혼자서 혼밥을 쳐 드시고 오신 문재인. 문재인의 이 친중 5년,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자, 이번에 총선에서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중국 셋세 그 전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를 만나서도 90도로 인사를 했죠. 자, 어찌되었든 친중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은 중국 공산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이 손을 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어떤 공연이길래 윤석열 정부 뭐합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션윈 예술단 내한 공연 중국 대사관 취소하라 강하게 압박.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나깨나 한미 동맹만이 살 길. 즉, 반중 친미, 천멸 중공. 미국 뉴욕 션윈 예술단 내한 공연에 중국 대사관 발칵, 공연 취소하라 압력, 문화 주권 침해 비판. 중국 고전 무용 예술단 션윈 오는 24일부터 내한 공연 예매율 80% 이상. 주관사 측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지자체에 션윈 공연 취소 압력 넣어 2011년, 2015년, 2017년에도 유사 사례 문화 주권 침해 비판. 중국에서 발언한 심신수양단체 파룬궁 유관단체인 미국 뉴욕 션윈 예술단의 내한 공연이 호평을 받으며 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 등 친중 세력들이 예술단의 공연을 막기 위해 각종 공작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션윈 예술단의 한국 공연 주관사인 한국 파른다파 학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경기도에 대해 션윈 예술단의 고양시 공연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도 마찬가지로 경북 경주시와 대구 수성구에 션윈 예술단의 공연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열 한국 파른다파 학회 사무총장은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티켓 매진을 앞둔 공연까지 취소시킬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본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창립된 미국 뉴욕의 션윈 예술단은 미국 뉴욕의 근거지를 둔 단체로서 중국 공산당이 파괴한 중국 고전무용을 복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션윈 예술단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 중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해 현인 예술단에 정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윈 예술단의 내한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고양, 구미, 경주,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관사 측에 따르면 예매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주최사 측은 이런 가운데 파룬궁을 사교로 지정해 199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현윈 예술단의 행사의 개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해 공작을 시동을 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 2017년에도 동단체와 대관 계약을 맺은 부산 소재 국공립공연장에 공문을 보내 대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부산 소재 정치인, 공무원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현윈 예술단의 공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월간 조선의 2023년 8월 보도에 따르면 2011년에도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가 대구 소재의 한 구청으로 찾아가 그 지역 공연장에서 선인 예술단의 공연을 막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KBS의 경우 지난 2015년 현윈 예술단과 KBS 대관 계약을 맺었다가 주한 중국 대사관의 강한 압력에 결국은 대관 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대사관은 현윈 예술단 등과 관계를 맺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국 유학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월간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충격적인 행태에 중국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외교 프로토콜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술가들의 활동까지 간섭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문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2030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 현윈 예술단 하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과도 비슷한 예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중국 공산당 대사관이 압력을 가하고 취소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문화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네티즌들이 강하게 윤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연이길래 그럴까요? 한번 공연을 보도록 합시다.
Before communism, China had a glorious past. What if you could bring it back? Since 2006, Shenyun has been reviving the essence of Chinese civilization, deeply rooted in ancient values like compassion, honesty, and faith. Yet decades of destruction, deceit, and violence have nearly destroyed a nation's values, along with its own identity. So how do you revive what has been lost in today's China? At the core of Shenyun is an ancient art form, classical Chinese dance. In classical Chinese dance, movement begins with the heart. This characteristic makes classical Chinese dance richly expressive and unparalleled in storytelling. Shenyun's original music blends East and West, and we preserve traditional techniques throughout our production. Our artists follow the principles of truth, compassion, and tolerance. This brings a greater depth to our art. Every year, Shenyun premieres a completely new production with new stories, new costumes, new music, and new choreography. This undertaking is only possible with the devotion of each and every artist, for in our hearts is a mission greater than us all. Join us to reclaim the beauty, wisdom, humor, and drama of 5,000 years. Yeah. 아우, 감동스럽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기사와 이 공연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질의를 받은 분이 파른타파 사무총장, 여기에 나오는 이 오세열 한국 파른타파 학회 사무총장이 전화가 와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좀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난 2006년 창립된 션윈 예술단은 미국 뉴욕에 근거지를 둔 단체로서 중국 공산당이 파괴한 중국 고전 무용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션윈 예술단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 중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미국의 망명에 션윈 예술단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반중예술단입니다. 그래서 이 션윈예술단의 공연이 24일 아람누리, 일산 아람누리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 시작을 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하는데, 고양, 그 다음에 구미, 경주,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악계나 천멸중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